오늘은 다이어트 식단이나 저의 브이로그가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꾸준하게 잘 지키고 있는 살 빠지는 습관, 건강한 다이어트 습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이 영상을 키게 됐어요. 우선 현재 제 키와 몸무게는 165에 48kg고요.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실 제가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한다거나 막 즐겨서 하는 스타일은 절대 아니에요. 가볍게 스트레칭 정도? 최근에는 방송 댄스 학원을 등록을 해서 가볍게 요 정도 로만 이제 하고 있는데 많은 운동을 하지 않고도 저의 건강한 이런 다이어트 습관만으로도 지금의 무게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도 이 습관을 공유를 하고 팁을 좀 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우선 큰 그림을 보자면 건강한 식습관을 생활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가 식사는 식사답게 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변에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해서 갑자기 막 샐러드만 먹고 닭가슴살만 먹고 고구마만 먹고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잖아요. 근데 계속 밥을 먹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저렇게 식습관을 바꿔버리면 우리 몸에서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프다고 계속 난리를 쳐요. 그러다 보니까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게 되는데 대부분 간식으로 대체하는 것들이 뭐 빵이나 아니면 커피, 음료 이렇게 이제 많이 대체를 하시는데요. 근데 그런 간식들에 생각보다 당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해서 실컷 샐러드랑 닭가슴살이랑 고구마를 먹었는데 이렇게 간식까지 먹어버리게 되면은 앞에 먹었던 것들이 너무 아깝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밥을 먹을 때 좀 제대로 먹으려고 해요. 약간 식사는 식사답게.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짜 배고픔이라는 것도 없고 간식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제대로 된 밥을 먹어서 이미 배가 많이 차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끼니도 거르지도 않고 좀 제때제때 알맞은 시간대에 식사를 꼭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식이 생각이 난다 할 때는 조금 건강한 간식을 먹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견과류라던가 검은콩 볶음이라던가 그리고 제가 원체 이제 빵을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긴 해서 빵을 먹더라도 밀가루가 들어있지 않은 비건빵이라던가 이런 좀 건강한 걸로 대체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음료수를 잘 안 먹어요. 안 마셔요. 치킨 피자나 햄버거 이런 거 먹을 때 저는 탄산 같은 거 잘 안 먹거든요. 먹어봤자 한 1년에 한두 번? 거의 연중 행사급으로. 이거는 굳이 다이어트 때문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약간 탄산이나 이런 거는 몸에 안 좋다는 그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던 터라서 거의 진짜 잘 안 먹고 마시는 음료는 대부분 뭐 우유나 물, 매실, 유자차 이런 걸로 대체해서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도 잘 안 먹어요. 근데 친구들이랑 카페에 가게 되면은 사실 나만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로 뭐 과일 스무디 같은 걸로 대체를 하는데요. 뭐 주문을 할 때도 이렇게 단맛을 내주는 재료들은 조금 빼달라고 말씀을 드려요. 시럽이라든지 설탕 이런 거는 거의 다 빼고 먹고요. 휘핑크림 같은 것도 잘 안 먹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당분 섭취를 좀 줄이는 거기 때문에 건강도 건강이지만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저는 식사 도중에 물을 먹잖아요. 다이어트에 이제 도움이 되려면 뭐 물을 자주 마셔야 된다, 하루에 얼마 이상 꼭 먹어줘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이게 식사 도중에는 전혀 해당이 되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물을 먹으면 배가 차잖아요. 원래대로라면은 밥으로 채워줘야 될 배가 물로 채워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쉽게 이제 배도 고프고 배가 고프면 또 간식이 생각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밥 먹을 때 물을 마시는 게 건강에도 안 좋은 이유가 소화 능력도 굉장히 떨어뜨리고 또 위가 갑자기 늘어나게 돼서 위 팽창의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식사 도중이나 그리고 식사하고 나서 한두 시간 후까지는 물을 절대 먹지는 않아요. 근데 그 대신 그때를 제외하고는 물을 꽤 자주 먹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네 번째, 건강한 음식들로 대체해서 먹기입니다. 사실 세상에 맛있는 게 엄청 엄청 많은데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그 많은 맛있는 음식들을 갑자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아,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니까 빵 안 먹어, 떡볶이 안 먹어, 치킨 피자 안 먹어 이런 식으로 갑자기 제한을 두게 되면 약간 청개구리처럼 그 음식이 갑자기 더 먹고 싶어지게 되고 어떻게 잘 참다가 그 음식을 딱 한 번이라도 먹는 순간 아 망했어 이러면서 더 먹게 되고 그럼 또 더 폭주하게 되고 그럼 그때가 되면
뭐냐면은 내가 이 음식이 맛있어서 즐겨서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음식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요. 그렇게 다 먹고 나서는 또 후회하잖아요. 아, 왜 먹었을까? 망했어. 이러면서 자책하게 되고 스스로를 막 책찍질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음식을 제한을 두지 말고 먹더라도 조금 건강한 재료로 바꿔서 먹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에는 워낙 다이어트 제품들이 워낙에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떡볶이를 먹더라도 일반 떡을 이용을 하는 대신 뭐 현미로 만들어진 떡을 이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닭볶음탕 같은 걸 먹더라도 주 재료를 닭가슴살로 이용을 해서 바꿔서 먹는다든지. 그래서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는 빵이나 쿠키 이런 걸 워낙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맛은 있지만 계속해서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비건 빵이라던가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쿠키 같은 걸로 해서 바꿔서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맛 자체는 내가 아는 맛을 그대로 먹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집착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재료만 조금 건강한 재료로 바꿔서 대체해서 우리의 머리를 약간 속여주는 거죠. 나 이거 넣어줬으니까 더 이상 날려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우리의 뇌를 좀 속여서 음식에 대한 집착을 좀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무리해서 음식 먹지 말기입니다. 저는 조금만 배부르면 숟가락을 좀 바로 내려놓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진짜 진짜 힘들긴 하거든요. 내 눈앞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는데 어떻게 안 먹어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예전에 정말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체해서 한 일주일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또 가뜩이나 그때 체질이 되게 바뀌어버려가지고 엄청나게 고생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깝더라도 음식 남기는 거에 대해서 절대 집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그 음식 아깝다고 일부러 막 억지로 먹다가 내 몸이 더 다치는 수가 있거든요. 내 건강을 해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먹기를 좀 바꿨는데 아, 이거 더 먹으면 내일 맛있는 거 못 먹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내일을 위해서 지금의 욕구를 좀 참아두는 거예요. 제가 소화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인데 이렇게 적당히 먹어주면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을 할 일도 없고 옛말부터 배가 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놔야 건강에 좋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내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느리지만 조금씩은 천천히 이제 변화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저의 식습관 말고도 평소 생활 습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 이것도 거의 100%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인데요. 에스컬레이터를 절대 이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거는 사실 제가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 환승하는 그 지하철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줄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길거든요. 근데 이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걸 기다려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나 내가 지금 계단으로 걸어가나 시간이 똑같겠다 약간 이런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된 습관인데 좋은 점은 내가 굳이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할 필요도 없고 어찌됐든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잖아요. 그리고 계단을 오르는 게 우리가 평지를 걷는 것보다 약 1.5배 정도 에너지 소모가 좀 더 크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어렵지도 않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꼭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리고 지키고 있는 저의 생활 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트레칭을 꾸준하게 하기입니다. 저는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많은 양을 하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운동을 많이 하면 물론 좋겠죠. 어찌됐든 활동량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칼로리 소모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물론 되게 좋기는 하겠죠. 근데 저는 헬스장을 다니고 이런 운동이 저한테는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집에서 간단하게 홈트를 하자 아니면 스트레칭을 해보자였거든요. 아침이든 저녁이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꼭 해주기. 사실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막 길지도 않아요. 길어봤자 한 20분? 처음에는 이런 습관을 들이려고 일부러 의식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루라도 이제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고 있어요. 적은 양이라도 꾸준히 해주는 게 몸에 선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좋고요. 혈액순환에도 좋기 때문에 붓기라던가 부종 완화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별거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 해주다 보면은 뭉쳐있던 곳들이 부드러워지면
좀 살이 빠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꼭 해주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좀 TMI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침에 머리 이제 말리면서 스쿼트를 같이 해요. 그냥 드라이기 사실 그냥 이렇게 위에다가 놓고 위아래로 허벅지에 힘주면서 움직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매일마다 50개 정도 하는데 사실 이게 처음에는 연속으로 20개도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 습관을 들인 지 거의 3년,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50개는 이제 그냥 껌이에요. 어떻게 보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거에서 조금 연관이 되는데 생활 속에서 운동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도 꾸준하게 지키고 있는 습관 7가지 정도를 공유를 해드렸는데 물론 각자 생각하는 거랑 자신한테 맞는 방법이 물론 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지키고 있는 이런 습관들이 어느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공유를 드리는 영상이니까요. 이게 사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진짜 하다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것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의식을 해서 습관을 만들려고 했지만 지금은 말 그대로 저의 생활 속 습관이 되어버린 것들이기 때문에 굳이 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제 생활 속에서 이미 제가 잘 모두 지키고 있는 것들이에요. 아무튼 여러분도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차곡차곡 변화를 주셔서 꼭 좋은 효과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우리 같이 건강한 다이어트예요. 아무쪼록 이렇게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